이게 다 지금 와 이게 다 물이에요? 예. 네. 아. 여기요. 안 뜯어지고 보셨죠, 이거? 네. 와.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네. 아, 오늘은 갑자기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서 디케이랑 이제 항상 밥을 주는데 금붕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붕어들을 상세히 좀 봤는데 물이라고 물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금붕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붕어들을 잡아내서 물이를 떼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디케이한테 바톤을 넘겨서 어떻게 무리를 제거하고 도대체 몇 마리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K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보통 금붕어들 있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붕어들이 수입될 때, 나 국내 금붕어나 그런 것들 다 거의 다 노지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생충 무리는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원래 여기 무리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난주 들어오고 하면서 검역이 충분히 되지 않은 난주들 다 데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전혀 없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좀 보다가 얘네 왜 이래 딱 봤더니 뭐 꼬리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심지어 눈에도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잠깐 질문 하나 하는데 네. 뭐 초보적인 질문이겠지만 물이는 거의 외부적인 그것 때문에 되는 건가요? 외부적 요인이죠. 100%인가요? 네, 100%. 아. 안에서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아, 갑자기 생길 수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빼야 되니까 예. 물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2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다 떼어냈겠지, 내지만 네. 물 2는 뭐 이렇게 번식하거나 뭐 증식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번식해요, 안에서. 아, 안에서 네, 번식해요. 번식하고. 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아, 진짜 잘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지금 저렇게 금붕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리가 존재할 수도 있나요?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 바닥이 나네. 네. 아. 지금 이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무리가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약품 좀 쓰셔도 돼요. 아. 약품을 써서 그 완벽하게 계속 박멸될 때까지는 좀 한 2, 3주 정도 기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봤고요.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주는 거죠? 네, 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심한 난주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뜰채는 저희가 오늘 사용을 하고 네. 소독 후에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혹시 이거 보이세요? 지금 위에서? 꼬리 지금 보이세요? 와! 확대! 이게 다 지금 와 이게 다 물이에요? 네. 아 장난 아니다. 에이. 빨리 조치해 주시죠, 빨리. 아우 이거예요.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아. 물입니다. 아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이 무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계속 빨리 제거를 안 하시면 괴사가 진행되거든요. 얘는 도망쳐서 돌아다니네요.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이? 예. 이거. 예, 핀셋 끝에. 예. 이거 물입니다, 이거. 예. UFO 같이 움직이는 거. 예. 그리고 얘네가 잡으려 그러면 싹싹싹싹 몸으로 계속 땅 부분으로 도망가요. 아... 오 지금까지 잡은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베지드럼이? 예. 여기도 있고요. 아 심각했네 이거. 한 마리에 지금 20마리 이상 붙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요
난주 한 마리 몸에서 지금 몇 마리죠? 둘레 여섯 여덟 열 마리 이상 한 아마 지금 발견 못한 게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잡아내면서 추후 한 번 더 넣기 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제일 힘든 게요. 그 방금 난주 같은 경우는 예. 색깔 구분이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랑 예. 하얀색이라서.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자체적으로 검은 애들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아까 제가 봤거든요. 여기 있다. 잡았습니다. 오, 얘도 꼬리에. 오. 몸통 이쪽에 많아요. 우리는 그 금붕어한테만 좀 이렇게 더 많나요? 금붕어라기보다는요. 예. 저희 저번에 인디안 나이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보통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애들 중에서 노지에서 키워주고 사육되는 애들. 노지라고 하면 이제 위가 뚫려 있고 이런 연못 땅파놓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육되다가 수입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얘도 장난 아니에요, 그쵸? 예. 우리가 지금, 아우. 계속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장갑을 좀 끼고 직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죠, 생각보다? 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얘네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고기를 넣을 때 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역을 확실히. 예. 난 얘는 얼굴에도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미안하다. 여기요. 와. 심각하구나.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저희가. 예. 기존에 없다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아우. 네, 보시면 네. 우리가 이렇게 물었던 자리들은 몸통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네. 이빨 자국 같은 게 보이시죠? 아. 네,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빨갛게 막. 네, 뭐 아. 비늘 사이사이에. 아우. 와씨, 눈에 붙어 있어요, 눈에. 네. 여기. 와. 안 뜯어지고 보셨죠, 지금? 네. 와. 와. 꼬리가 작은 이렇게 난주들은 네. 확실히 저 아까 오란다보다는 쉽습니다, 제거하기가. 오란다는 꼬리가 겹쳐있고, 뭐, 그래서 와. 자국 보이시죠? 네. 빨갛게. 다 무리의 흔적입니다. 보시면 이제 꼬리 이쪽도 대사가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어 있어요. 예. 빨갛게 지금 달아올라 있죠? 예. 한두 마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 모든 개체 다 보셔야 돼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 꼬리가 몸통에서는 떼기 쉬운데 꼬리 부분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예. 잘 안 잡힐 뿐더러 잡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한 마리네요. 예. 네, 무리 제거 작전이 일단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 사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4, 50마리는 좋게 붙어 있던 것 같아요. 보시면요. 움직이는 건 보실래요? 여기 다 무리예요, 이거.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다 있거든요. 저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다 제거하지 못했을 텐데, 일단 여기 지금 통해 보시면, 1차적으로 아까 하고 나서 바로 어항에 안 넣었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줄 거예요. 아, 소금을 좀 넣으시면 내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가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상처난 부분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할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공장에 맡긴 대로 주고요. 그런 후에 어항에 본 어항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쓰실 때는 요 기포기를 꼭 틀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평상시에 좀 괜찮아 보여서 신경을 못 쓰고 저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 박멸 작전 좀 징그럽긴 한데요. 무리 박멸 작전 여기서 마치고 주기적으로 한 번 더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이 상태가 어떤지 복구가 완전 돼 있는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도 한번 무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리 박멸 작전의 애니멀로 TV의 테드 듣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